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입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뉴욕주 실업수당 신청 안내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유는 뉴욕주가 지난 4월 10일 한번이 신청 양식을 바꾸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4월 21일 신청 양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부터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새로운 양식을 또 작성하게 돼서, 그리고 뉴욕주 노동구 웹사이트도 디자인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셀프 임플로이드나 1099, W2. 이게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은 서로 다른 질문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론 그 팬데믹 언임플로이먼트 어시스턴스 그 양식이 통합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설명을 드릴 거는 W2나 1099인 경우, 그리고 셀프 임플로이드인 경우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플라이 온라인 나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요.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 넣고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소셜 넘버 넣으시고 두번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핀 넘버. 그핀 넘버는 본인이 만드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양식이 뒤쪽에 나왔는데 이 질문이 지금은 앞에 부분에 나와 있어서 본인이 핀넘버 만드시고, 이거 잊어버리면 아주 낭패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성, 이것 역시 본인이 집어넣어서 기억하시는 거고요. 퍼스널 서컴스탠스 질문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이 동영상은 4월 20일자 월요일자 기준으로 시작을 한 건데요. 각자 이제 신청하시는 날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죠. 첫 질문이 이 월요일부터 며칠을 일을 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신 거대로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04불 이상을 벌었냐라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504불을 물어보는 이유는 504불 이상을 벌면 아직 신청 자격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504불 미만을 벌었을 때부터 신청을 할수 있으니까 여기에 노라고 대답을 해야 계속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한 날짜, 그 다음에 그 4번은 일을 하시는 곳이 문을 닫았는지, 그리고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때문인지, 그래서 yes 이거나 no를 대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18개월 중에, 지난 18개월 내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난 18개월 중에 뉴욕주에서 일을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물론 yes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주에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욕주에 현재 살고 있느냐, 다른 주에 살고 있으신 분들은 아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퍼스널 인포메이션이 나오죠. 성함 넣고 미들 이니셜 넣고, 미들 네임이 없으신 경우에는 I don't have 미들 이니셜 체크하시면 되고, 이름 넣고 이메일 넣고, 이메일 본인이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이메일로 넣는 게 중요합니다. 이메일로도 요즘에는 그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 많이 질문하시는데, 혹시 다른 이름으로 다른 last name으로 일을 하신 적이 있냐? 있으시면 넣어야 됩니다. 없으시면 없다고 밑에 체크하시면 되고, 생일 넣으시고, 그 다음에 4번. 4번은 뉴욕주 운전면허나 그 non-driver photo ID가 있는지 물어보고, 없으면 없다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18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용주들과 일을 했냐? 고용주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업체 숫자를 쓰시는 거예요. 이름이 다른 그 업체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몇 개였냐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퍼스널 인포메이션 파트 2가 나오는데요. 이제 주소를 넣는 겁니다. 메일링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넣으시고, 전화번호 넣으시고, 전화번호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 꼭 셀러폰 넘버, 전화를 제일 잘 받으실 수 있는 번호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혹시 참전군이었느냐, 그 질문 나오고 yes, no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민권자냐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거 yes, no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실업수당을 받을 때 연방세금을 10% 먼저 떼겠느냐. 이게 이제 그
세금 납부 대상이거든요. 이 실업수당도.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데, 나중에 내년에 세금을 내시겠다라는 분들은 노라고 하면 되고, 지금 아예 받을 때 세금을 떼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예스라고 하면 됩니다. 7번은 이제 뉴욕주 세금을 미리 뜨겠냐, 2.5%.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대로 예스, 노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하겠냐 라는 질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시면서 유권자 등록도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스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노라고 하면 됩니다. 이미 하신 분들은 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 에스니시티, 넌 히스패닉이라고 넣으시면 되고, 한인 분들 그 레이스는 아시안. 그다음에 디서빌리티가 있냐, 장애가 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입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옛날 것들과 좀 다른 건데요. 그래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운영하셨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예스라고 하셔야 되고, 자영업자가 아니신 분들은 노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자영업자의 경우를 설명하는 건데요. 텔레워크,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거나 또는 페이드 리브, 그러니까 유급으로 그 휴가를 얻으실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택근무할 수 없습니다. 재택근무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일하실 테니까 실업수당 신청할 수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유급 리브 마찬가지로 유급 휴가 역시 돈을 받으면서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실업수당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급 리브는 못 받고 있다라고 누구라고 대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파트타임 직장만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거는 노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보여주는 게그 실업수당 신청에 훨씬 좋으니까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그 문을 닫았으면 그 문을 닫은 그 날짜를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일을 할수 있냐? 라는 질문이에요. 할수 있죠. 그래서 yes라고 대답하셔야 실업수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렉트 디파짓으로 돈을 받겠냐 아니면 데뷔카드로 받겠냐 라는 질문에 이제 둘중 하나 대답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경우는 이제 디렉트 디파짓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 라우링 넘버랑 어카운트 넘버를 이제 넣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위클리 서티피케이션이라고 주간에 이제 일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여기들이 촬영을 한그 분의 경우에 맞게 3월 9일, 3월 15일로 돼 있는 거고요. 날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자영업을 포함해서 일을 했냐, 안 했냐 질문 먼저 나오고요. 그 504불 이상을 이제 뭐 벌었냐, 그것도 504불 미만을 벌어야 돈이 나오는 거니까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잡 오퍼, 다른 일자리 권유나 소개 같은 걸 받았는데 그걸 거부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거부한 적 없죠. 그걸 거부하면은 또 실직 수당의 그 자격 조건이 안될수 있으니까 이것도 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나오는 그 부분이 지금 팬데믹 언임플로이먼트 어시스턴스에 해당되는 이제 사례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이유들이 이제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확진을 받았냐, 아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신 분을 돌보고 있으신지 등등 질문들이 쭉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들이 아니더라도 일을 할 준비나 의지나 능력이 되지 않은 적이 있었나라는 질문이죠. 위와 같은 그 이유들이 아니었다면은 일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대답은 노입니다. sick leave나 paid leave, 마찬가지로 병가나 유급 휴가를 받은 날짜가 있냐? 없어야죠. 없어야 실업수당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팬데믹 언임플로이먼트 어시스턴스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자신이 하고 계신 비즈니스나 고용주 이름을 넣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연방 세금 번호,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세금 보고할 때의 넷 인컴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세금 보고할 때그넷 인컴이 그 세금 보고 양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대답하신 거에 대한 리뷰를 하는 그 이제 페이지가 뜨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false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504불 이상 벌지 않았다고 no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false라고 돼 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false라고 돼 있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04불 이상을 벌면 안 되기 때문에 false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재확인하는 페이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다 이제 확인을 하신 후에 서브밋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자영업의 경우나 1099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다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72시간 안에 자신들이 전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기다리셔야죠. 왜냐하면은 이 자영업이나 1099 같은 경우 W2와는 달리 노동부에서 봉급 임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수입 자료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전화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W2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99 독립 계약자, 뭐 운전 기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로 돈을 버셨냐면 노죠. 자영업자가 아니시니까. W2나 1099으로 일을 하신 분들은. 그 다음 질문은 셀프 임플로이드로 자영업자로서 번 돈이냐? 역시 아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나? 이거는 W2나 1099인 경우는 예스죠. 그게 그 자영업자들이 대답하는 것과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 질문은 former employer, 그러니까 다른 그 이전의 고용주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W2에 보고되지 않은 그 돈을 번게 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있으시면 yes라고 해야 되고 없으면 no라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질문, 이 재택근무를 할수 있냐라는 질문인데요. 할수 없다고 대답하셔야죠. 그다음에 재택근무와 유급휴가 다할수 없다고 대답하셔야 되고요. 근데 실제로 뭐 받으신 분들은 yes라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합니다. W2의 경우에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일하시는 곳이 문을 닫았는지, yes, no.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학교가 문을 닫아서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역할을 맡아야 되는지, yes, no.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을 받은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일하는 곳으로 가실 수 없는지, 그 다음에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고 의료진으로부터 판정을 받아서 갈수 없는지,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그동안 집에서 가장 역할을 했던 가장 그주 수입원이었던 분이 돌아가셔서 본인이 수입원이 돼야 되는지, 가장이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증세를 보였거나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당신이 직접 받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조항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 일을 못하셨던 분들도 이 조항으로 많이 해당이 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시작하기로 했던 취업이 취소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을 했는데 일도 시작을 하지 못하신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yes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질문은 이제 파트타임 임플로이먼트를 만 지금 찾고 있는지, 아니죠.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으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더 이상 일을 할수 없게 된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짜, 그 다음에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실직을 하지 않았다면 일을 할수 있는 상태냐, 할수 있는 상태죠. 꼭 yes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디렉트 디파짓, 데비카드 항목이 나오고, 이거는 자영업자 부분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 라우링 넘버랑 어카운트 넣는 항목이고, 이 부분서부터는 이제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하는 부분과.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밑에 나오는 질문이 위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신청자가 일을 할 준비, 의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적이 있었나라는 질문이에요. 아니죠. 이번 사태가 아니었으면 일을 할수 있죠. 그래서 대답은 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annual net income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조금
그 W2로 특히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계산하기가 복잡한데 W2에서 모든 택스 낸 것을 다 빼세요. 모든 택스 낸걸다 빼고 그걸 뺀 액수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리뷰 페이지가 나오고 그리고 서브미션이 컨펌 됩니다. W2의 경우에도 이 신규 양식에서는 전화를 하겠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전화를 그러면 기다리셔야 되고 아시다시피 전화를 옛날에 하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전화 받기도 힘들어요. 전화가 잘안 와요. 그렇지만 인내심을 가지시고 마지막 과정을 거쳐야 승인을 받고 주간 신청 위클리 클레임을 시작해서 이제 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 오시는 거 빠짐없이 다 놓치지 말고 다 받으시고요. 그리고 대답 잘 하셔서 꼭 실업수당 모두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